그리고 정우야 이창환입니다. 오늘은 가드 패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포지션에서 롱스텝을 하고 레그드릭을 한 다음에 20킬로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터틀로 놓고 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고 붙여서 자, 여기서 이제 내리고 반대로 가죠. 이때 상대는 절 쳐다보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리커버리 하고 있는 상대한테 자, 이리로 가면은 상대는 그 이 상태 그대로 터틀로 돌아요. 이렇게. 자, 스탑.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 상황이 와요. 저는 여기 앞에를 그대로 잡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상대는 여기서 이리로 돌 거예요. 도는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이 무릎, 레그드랭 라인에 있는 이 무릎 있죠? 이 무릎이 상대 등 뒤로 갈 거예요. 자, 보세요. 터틀로 가보세요. 이렇게. 다시. 자, 여기 있어요. 터틀로 가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로 가면서 상대 목 띠끼도 같이 잡아줄 거예요. 목 띠끼시나 등기세요. 자, 됐죠? 그래서 터틀로 가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가 터틀로 계속 돌 건데 보는 거를 제가 이 그립이랑 여기 앞에 그립이랑 같이 당겨줄 거예요. 터틀로 돌려요, 그래요? 이렇게. 다시 터틀 돌려보세요. 이렇게 막아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당기고 있으면 상대 다시 등을 땅을 타버리죠. 이건 제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리고 등을 땅으로 대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몸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이 각도예요. 상대 몸이 옆으로 틀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당기고 또는 누르고 이 자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 라펠이죠. 라펠이 그대로 야금야금해서 최대한 위를 잡아줄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를 잡았으면은 이 최대한 위를 잡았으면 이제 손바닥을 피고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줘. 이렇게 이거 이거. 자, 여기서 야금야금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러고 나서 내 손깃을 잡고요. 그리고 이지키에를 할 건데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손목깃을 잡아당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동 범위 나오니까 갈 건데 여기서 손 날로 하지 말고요. 잡힐 거예요, 상대 손에. 이렇게 밀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상대 목에 정확히 들어가지게 이렇게 넣으세요. 됐죠? 그러고 나서 완성할 때는 무릎 이제 이 자세에서 반대 자세로 바꾸는 거예요. 반대 자세로 이렇게 최대한 위로 올라가세요. 이쪽 방향으로 봤으면은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도 바로 피니시를 할 수 있어요. 피니시 할 때는 이 그립을 일자로 쭉 해주세요. 상대는 여기서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쭉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고 이 옆 각에서 그대로 쭉 해서 탭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다리를 위로 올려서 여기서 탭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상대를 돌려서 옆에서도 탭을 받아낼 수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이런 상태 왔어요. 그래서 깨주고 앞으로 가지고 돌려서 반대로 패스를 우선 상대 쫓아가요. 내리고 하나, 둘, 이 자세 있는데 한대 돌아요. 가서 당겨오고 위에 잡아주고 잡고 가서 가고 하나, 둘, 셋, 셋. 여기까지 패스 스토리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상대한테 핸들럭을 유도할 거고 거기서 바닥 레그 드래그에서 이제 이 패스를 적용해 볼게요. 보세요. 저는 상대한테 핸들럭을 만들고 그래서 힙힛, 고금, 무릎, 바닥 레그 드래그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저는 반대로 가서 이 그립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주면서 벗고 이 포지션에 딱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상대가 이제 리커버리하는 이 무릎을 어떻게든 빼요. 잘 빠지거든요, 이거 실제로 항상. 그때 이제 여기 다리 잡고 라펠 잡고 머리 받고 롱스텝을 치면 돼요. 그리고 완성을 항상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항상 이 포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고 반대로 점프, 터틀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이걸 적용하면 돼요. 네.